다정했던 사람이 난 이제 벌써 너를 잊어버렸네.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어 벌써 너를 잊어버렸네.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.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마음이 목소리가 참 기생이다. 좋습니다. 완전 감미로워요. 진짜 감미롭다. 예전 셀프로 생각났어요. 네. 아 이렇게 듣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렇죠. 네. 우리 저 너무 저 멋있으세요. 와인 하나 딱 묻고 맥주 하나 딱 묻으면서 이렇게 아니, 지켜보죠. 하나 더 추가. 아 추가하고 참 그 당시에 우리 부산에서도 내가 부산에 있을 때도 우리 저 KBS 남천동 방송국이 네, 네, KBS 네. 남천동에 있거든요. 네, 네. 그쪽이 좀 가면 수비상거리가 있습니다. 네, 아시는지 그럼, 모르겠다. 네. 그거 보면은 거기에 세시봉이라고 예, 예, 라이브 카페가 있어요. 예, 예. 내가 거기 자주 들렸거든요. 아, 퇴근하면은 그 앉아서 맥주 마시면서 라이브 통기타 가수들 노래 듣고 막 그랬는데 아 그런 근데 저 최근에 이제 가니까 그게 하나도 없더라. 아, 예. 완전히 안타까워. 네, 완전히 아주 큰 굉장히, 건물들이 굉장히 다 생겨버리고 다 밀어졌기더만. 네, 저도 네. 그쪽 아까 말씀하신 네. 데 부산 출신이라도 잘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네. 그 해운대 가기가 싫은 게
예전에는 그 솔밭이 있고 참 그 낭만이 그렇지. 있었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은 예. 막 무슨 전부 다 타워 팰리스 해가지고 홍콩이야 홍콩 홍콩으로 다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지 건물이 않았습니까? 다 가려버렸어요. 아, 예. 너무 운치가 없어요. 싹 다 그래가지고 예. 그다음 강한대교 맞습니다. 빠져나가고 강한대교 참 멋있게 잘 예. 전하는데